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1월당 작두장군이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이번 질문은 요즘 네. 코로나 때문에 뭐 네.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네. 뭐 식당하시는 분들이 솔직히 다들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다들 힘드신 이 시국인데 혹시 이런 장소에 이런 물건 혹은 이런 소품을 주면은 손님이 좀 많아지고 아니면은 뭐 사업장도 활발해지고 하는 그런 물건들이 있다면은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우리가 사업장에 대박 나는 거 그렇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지금. 네. 자 그럼 사업장에 첫 번째는 보면 사업이 여러 가지예요. 사업장도 있고 식당도 있고 음식점도 있고 다 있어요. 네. 예전에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가장 대표적인 영상에서 나오는 것도 우리가 소금을 얘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선생님이 이제 소금 말고 다른 주제로서 여러분한테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이 사업장이 어떤 분류의 사업장이었던가 이 사업장과 이 터와 하시는 분의 대표 오너의 분의 이 사주와 이 세 가지가 맞닥뜨려져서 좋은 비방은 따로 있어요. 그건 이제 선생님한테 각자 개개인이 의뢰를 하실 부분이고 네. 전반적으로 그냥 통상적으로 우리가 그냥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자면 이거는 포괄적인 거예요. 맞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네. 자, 그러나 우리가 음식 장사, 밥 장사, 튀기고 지지고 볶고 다 주방이 있어요. 그 주방에 우리가 이제 도마가 있어요. 자, 도마 밑에 국그릇 같은 다 그릇이 하나씩 있을 거야. 네. 사업장에는 네. 그죠? 음식 요식업 네, 그렇죠. 음식 장사에는 네. 거기에다가 물을 한 7부 정도 뜨세요. 그릇에 물을 7부를 뜨시고 그 위에 도마를 올립니다. 네. 이제 매일 출근을 하셔서 네. 그렇게 해서 도마 위에다가 잠시 올려두세요. 하루 종일 올려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럼 도마를 쓸 수 없잖아. 그러면 선생님이 아까 이제 지난 영상에도 말씀드렸지만 집은 조항신이 다 책임을 진다고 했어요. 네. 자, 음식 장사도 마찬가지예요. 그터의 지시는 따로 있지만 모든 조항에서 음식은 익혀서 나옵니다. 조리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조항신께 우리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의미고 이게 예방이에요. 사실은 이제 이게 술집, 식당, 뭐 치킨집 모든 아무튼 불이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한테 다 통하는 일이야. 그래서 퇴근을 하시고 가실 때도 자 물그릇 위에 퇴근 후에는 도마를 사용하지 않잖아요. 도마를 올려놓고 가세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나오셔서 영업을 시작할 때는 내려놓으세요. 내가 그 도마를 사용해야 되니까. 그건 이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대중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사업 다른 사업 각자 개개인이 사업과 성질과 네. 나와 또 여기에 대한 풍수가 맞는 것이 다 틀려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선생님이 상담으로 통해서 각자 또 더 자세한 건 말씀드리지만 우리 이제 대부분 음식 장사하시고 무조건 주방이 있는 장사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선생님만의 비법이고 예방법이에요. 인생 약간 살짝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게 또 모든 게 다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죠. 성공한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업을 하느냐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네. 또 어디서 사업을 하느냐도 되게 그렇죠. 중요한 것 같아요. 아, 당연하죠. 그럼 이 어디서 사업을 하는지 이거를 좀 고민하는 분이 있다면 좀 좋은 터에 좀 하고 싶다 하면은 좋은 터를 찾는 방법이라든지 특징 이런 게 있나요? 좋은 터를 찾는 방법과 특징은요. 뭐가 있냐면요. 선생님이 이제 보면 이 번지수가 네. 굉장히 중요해요. 그 터의 이름이잖아요. 네. 네, 그죠? 그렇죠. 뭐 270번지, 뭐 150번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보기에는 이 터가 굉장히 웅장하고 내가 여기서 새 사업을 시작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 하지만 들어가서 안 되는 터가 있고요. 보기에는 정말 허름하고 아니지만 그 터에 어떤 운기가 있는 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번지수가 터의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우리가 터를 찾아서 갈 때는 내가 사업이 대박나기 이전에 그 터의 성질을 알고 터줄게. 아무개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여기서 맛있는 치킨 장사를 하려고 합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라는 알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 명분이 있잖아. 그냥 막 쳐들어와가지고 막 난 들어오라 소리 안 했는데 거기서 막 지지고 볶고 장사를 해봐. 그거는 명분이 없거든요.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여기 들어와서
정말 손님이 하나도 없다, 뭐가 어떻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터의 성질을 알고 터주님께 아무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영업을 합니다. 알림을 드려야 되는 거야. 아 그래? 그래. 그러면 내가 너를 이만큼 벌어줄게. 맞잖아. 네가 나를 모르네. 내가 너를 어떻게 알아. 어? 일면식도 없고 그냥 남의 집에 막 쳐들어와가지고 지 보증금 내고 권리금 냈다고 막 거기서 난리를 치면 누가 좋아하겠냐는 거야. 그쵸?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나의 운때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아, 그럼 모든 게 좀 다 잘 맞아 떨어져. 아, 그럼요. 그게 다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혼자만 뭔가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모든 게 다 같이 합을 맞아 떨어져야지 뭔가가 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